예, 변함없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에 있는 매물번호 B362번 별장 같은 전원주택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본 물건을 촬영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계곡물을 촬영을 해보고 한번 본격적으로 건물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지 앞에는 이렇게 칼칼칼 흐르는 계곡물이 있는 상태고요. 계곡물이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올 여름에 촬영했으면 완전 대박이고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야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예, 제가 조금 일찍 알았으면 빨리 촬영하실 건데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이제서야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예. 요 이제 계곡물에서 본 건물까지 한 거리는 약 50m에서 60m 정도 되고요. 네,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물이 많은 것은 모처럼만에 봅니다. 요새 계곡에 가면 물들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는 물이 아주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저 밑에 계곡에서 물을 촬영한 다음에 지금 이쪽으로 올라온 상태고요. 오늘 소개시킬 물건이 저 앞에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건물이 이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가 밑에 하단부에는 이렇게 밭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상단부에는 저렇게 이제 집하고 이제 잔디하고 이렇게 차고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소개시킬 물건의 이제 위치를 보면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구 가을이에 있는 매물번호 B362번 별장 같은 전원주택입니다. 예, 별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물건입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이제 임야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잣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 앞에 이제 텃밭 공간도 좀 넓게 면적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본 건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목이 이쁘게 쌓아 놓으셨네요. 아주 완전 이거는 자로 세운 것 같이 똑바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완전 쌓아 놓으신 게 완전 각을 이루고 있네요. 이쪽에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단이 졌다는 게 이제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뒷편으로 이렇게 개비온으로 해가지고 개비온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네요. 그래 안녕.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 앞에는 이렇게 반송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봐도 집이 참 이쁩니다. 요게 뭐 건물에 대한 거는 이제 자막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집권 상태에서 보면은 건축 면적이 26평입니다. 구조가 통나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에 거는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안에 거는 이제 들어가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쁘네요, 집이. 예,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도 이쁩니다. 무게감도 있고. 그냥 뭐 경량 목구주가 아니라 통 목구주입니다. 예, 이제 지금 정면하고 좌측면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가면서 한번 건물 뒤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관리를 지금 잘 하고 계시네요. 목대 부분도 사이즈가 있고 가지도 두껍게 이렇게 쳐 나갔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목재 데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뒤쪽으로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예, 이쪽에도 이제 텃밭 공간이 좀 넓게 길게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 저쪽에 이제 하목 보일러가 있고 하목 보일러를 해가지고 주방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일러실이 있고 요 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내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건 창고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도 하덕하고 텃밭이 있네요. 토마토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치면 이제 영상 촬영한 계곡물이 바로 요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도 귀가 멍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아까 치매 그 해발을 체크해 봤더니 한 660에서 한 700고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지금 1단이 아니라 2단을 해가지고 지금 자리도 아주 잘 잡았고요. 저쪽에 멀리도 이제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어가지고 아주 조망도 빵 뚫려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물 앞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 고추도 풍성하게 잘 키우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건물 뒤편에는 저기 옹벽에다가 옹벽 위에는 저렇게 개비원을 설치해 놓으셨고요. 지금 옹벽 하단부 부분에 지금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에 나뭇잎도 하나도 없네요. 지금 보면 약간 주인분께서 관리를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건물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좀 더 볼 거는 별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는 이제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는 마을 공동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네, 지금은 건물 정면하고 우측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인께서 뭐를 하시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인께서 지금 창문을 여는 공간이 주방 공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현관을 통해서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디딤돌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디딤돌을 밟으면서 지금 현관으로 해가지고 건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방충망을 열면 바로 현관 전실입니다. 이쪽은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타일로 바닥을 깔아 놓은 상태고요. 좌측배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재로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통나무 목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감을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아주 조명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예, 지금 유리 저 뒤편에는 방 공간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부분이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방을 이렇게 한번 보고 나와 보겠습니다. 안방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고풍스럽게 이렇게 꾸며 놓으셨네요. 예.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문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창고 같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맞네요. 계단 하단부를 저렇게 효율적으로 창고 공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 아주 지금 안에 들어왔는데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뒷 옆으로는 지금 하목 보일러실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욕실입니다. 예, 욕실도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이렇게 크고 깔끔하고 관리하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거실 공간인데 중간에 이제 기둥이 있는데 기둥 사이즈가 어우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쪽에 이제 주방 공간이 보이고요. 아, 이쪽에 이제 난로도 있네요. 난로도 이쁘네요. 예. 지금 바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아주 딱 자리 잡고 있네요. 예, 지금 여기 쪽에 보니까 삼연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중문을 통해서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예, 싱크대도 이렇게 하이트 계통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측편은 세탁실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세탁실입니다. 그리고 주방 기구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예, 이쪽에는 커다란 냉장고가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예, 천장도 지금 목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목구조답게 전체적으로 이제 목재로 해가지고 잘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2층 방으로 올라가는 상태고요. 2층 이제 계단을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온 상태고요. 아무 얘기 없이 이제 왔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도 집이 깔끔합니다. 창틀에 보니까 먼지 한 톨도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 거실 공간이 보이고요. 집 구조는 뭐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우 가리에 있는 매물번호 B362번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